정리하면 필기 시험 얘기입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침투되는지는 꽤 오래되었다. 아,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나한테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하는데, 와,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답 골라야 돼. 아이, 그럼 예를 들어 저한테 문제도 안 보고 보기만 보고 답을 골라봐요.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골라봐요. 그러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뭔가요? 경과 관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관찰한다. 그 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예전에는 막 중한 경우 치료 뭐 할래 이런 것만 물어봤다면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야, 이런 사람은 약안 써도 돼. 검사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안심시키면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저는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도 정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슴 엑스레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뭔가요? 정상.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공의 선발 시험도 예전에 많이 달랐다가 요즘 조금씩 이제 비슷한 경향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뭐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뭐아 그렇구나 뭐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고 들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학생 때부터 이제 이어오던 겁니다. 아그 문제집 한두 번 풀면 그냥 붙어. 한번 보면 붙고 두번 풀면 잘 보고 뭐한 번도 다안 보면 떨어지고.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사실 아예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조금이라도 바꿉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데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비슷하거나 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병이 시험에 나와도 작년에 진단을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뭐 치료를 물어보고 그럼 그 다음에는 검사 확진을 위해서 무슨 검사 할래? 이런 걸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바꿔서 냅니다. 뭐세 번째, 네 번째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실기시험에 단기간에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방법이 사실 마땅히 없죠. 본과 4학년 기준으로 학교 다니면서 필기 공부하고 하지. 누가 실기시험 준비를 일찍부터 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뭐 언제 어떻게 해도 붙겠죠. 뭐 대충 한 2주 준비하고 해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원래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 원래부터 뭐 실습도 열심히 놀았고, 평소에 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한 2, 3주 준비하면 대부분 잘 붙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을 평소에 미리미리 보는 게 좋냐면,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태도에 대한 게요. 아, 내가 일부러 불친절하게 보이려고 하는 학생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친절해 보이는 사람과 조금 불친절해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관적인 느낌인 거잖아요. 아니, 난 똑같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적인 이 태도로 말을 했는데, 뭐, 기분이 안 좋게, 기분이 안 좋은가, 이 사람? 오늘 왜 말투가 이러지?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뭐 당연히 있고, 실기시험에 가장 불리한 경우입니다. 그냥 불친절해 보이는 사람들. 마음과 상관없이. 나쁜 건 아니죠. 난 불친절하려는 마음도 없고 뭐 못된 마음도 없고 착한 사람인데 그냥 보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뭐 어쩌라고. 근데 그걸 시험으로 평가를 합니다. 친절해 보여야 돼요.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친절해 보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뭐 무슨 욕을 하고 있든 뭘 하든 친절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냥 알아서 잘 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좀안 되는 사람들은 연습이 필요한데 이게 절대로 한달 안에 안 됩니다. 말투나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게한달 안에 그것만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하면서 이게 그게 한달 안에 해보면 안 바뀝니다. 저도 학생들하고 해보면 한달 안에 안 바뀝니다. 한 저랑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태도나 말투나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다거나 계속 앉아가지고 뭐 흔든다거나 말할 때 손을 뭐 계속 뭐 이렇게 뭐 만지작거린다거나 별다 있습니다. 고개를 계속 흔든다거나
머리를 계속 만진다거나 별의별 다 있습니다.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뭐 펜을 계속 뭐 자기도 모르게 돌리고 있다거나 무의식적으로 말투가 이상하다거나 표정이 이상하다거나 고치는 데 한 두세 달 걸립니다. 최소. 그래서 이제 그런 혹과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조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고쳐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문제가 계속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외 여행 갈 때 어떤 특정 국가를 갈 때는 이제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고 가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가로 가는 여행지 일반적으로 가는 데는 없죠. 우리가 말라리아 약 먹으면서 휴가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휴양지라는 곳들은 이런 게 없으니까 휴양지로 발달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이 휴양지를 발달하기 어렵죠, 당연히. 사람들이 말라리아가 있는데 거기 놀러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휴양지가 아닌 어떤 지역으로 특히 갈 때 우리가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약을 먹을래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문제 공개되고 제일 처음 나왔던 건 이거였어요. 중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말라리아 예방약을 위해 처방해야 할 약제는? 이제 뭐 세계 지도까지 외워야 될 판인데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도가 있어요. 말라리아 유행 지역이 있고 클로로퀸이라는 약의 내성인 지역과 센스티브한 지역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 있고요. 그래서 클로로퀸 센스티브하냐 레지스턴트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방 약제들이 달라지고요. 임산부면 또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런 뭐 세 가지 약제를 쓸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중부 아프리카라는 게 클로로퀸 내성 지역이니까 이거 세 개 중에 있는 거 고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또 일부 지역은 이 메플로퀸까지도 내성인 지역이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메플로퀸 빼고 나머지 두 개만 쓸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요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나토바콘 프로관의 문제가 이게 그대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엔 푸켓으로 신혼여행 가려고 한다. 말라리아 약 먹어야 되나요? 푸켓 갈 때 말라리아 약 먹는 사람 봤나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봤거든요. 절대 똑같은 거 안 나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게 나오고요.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왔냐? 이거 실제로 나왔습니다, 시험에. 동남아에 국경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는 이제 사실은, 뭐,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국경 지역들인데, 태국의 어떤 국경 지역을 방문하려고 한다. 말라리아 약 뭐 먹을래? 이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실제 국시에. 이 태국, 동남아에서 주로 국경 지역들이에요. 뭐, 태국의 캄보디아, 뭐, 미얀마 이런 국경 지역인데, 라오스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기본적으로 메플로퀸까지도 내성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메플로퀸은 안 되고, 독시사이클린이나 아토바콘 프로고안일이라는 약만 되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임산부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임산부가 어디 가려고 한다. 무슨 약 먹일래. 그러니까 아까 이 표에 있는 모든 칸이 다 나옵니다. 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같은 데서 안 나옵니다. 같은 주제이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다 나옵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풀면 안 된다고요. 올해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게 올해 또 나올, 내년에 또 나올까요? 잘 안 나올 겁니다. 같은 주제는 나와요. 같은 주제에서 나오는데 그 주제 안에서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과를 좀 제가 내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내과를 잘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뭐 내과가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학점이든 아니면 국가고시에서 문제수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분과라고 하는데 분과가 무려 9개가 있고요. 뭐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뭐 신장, 내분비, 류마티스, 알레르기, 뭐 감염, 혈액종양 9개가 있습니다. 외과나 소아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내과에서 공부하는 내용과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혈이라든지 뭐 소화기 질환이라든지 다 외과나 소아과 안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내과를 공부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이다. 국가고시 필기 공부의 반이다. 내과 공부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도 실제로 반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분과별로 뭐 조금 특성이 있고요. 자, 뭐, 공부를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란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뭐, 부모님들 뭐, 다시 시험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본과 4학년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년,
올해 뭐 9월, 10월, 내년 1월 뭐 이렇게 또 실기 필기 볼 텐데 해외 대학생들 같으면 이제 뭐 7월 당장 예비 시험 뭐 이런 걸볼 텐데 공부 언제 시작할까요? 지금 당장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누가 수능 공부하는데 고3 2학기부터 수능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그럼 좋은 대학 가나요? 못 갑니다. 똑같습니다. 본과 4학년 2학기 때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똑같이 공부해서 남들보다 잘볼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일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내, 그러니까 국가고시나 이걸 보기 위한 공부가 1년이란 시간이 부족한 공부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부해도 늦지 않다.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임종평이란 거를 보통 8월 근처에 봐요. 실기시험 시작하기 전에. 그때 한번, 아, 내가 필기 공부가 좀 마무리가 됐어. 라고 돼야 됩니다. 이미. 그러면 이제 임종평 보고 나면 실기시험 볼 거고요. 실기시험 보고 나면 벌써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때는 이미 또한달 정도 실기시험 준비하면 필기 내용도 까먹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이미 한번 했던 거를 정리하고 리뷰해서 1월 달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실기 끝나고 필기 공부해요. 한번 점수 잘 나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신가요? 뭐 이런 게 협심증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혹시 뭐, 운동할 때는 좀 가슴이 아프신가요? 네. 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운동할 때만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러면, 주로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시군요. 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게 리액션이기도 하면서 확인이기도 하고요. 중간 요약은 중간에 요약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혹시 뭐 빠진 내용은 없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다 얘기해봐. 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외워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뭐한열몇 시간 이상 걸리겠지만, 하루 종일 걸리겠지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요, 환자를 보는 것도 있지만, 환자 본다고 이걸 다 외우진 않아요. 제가 이 강의란 거를 10년 넘게,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똑같은 거 계속 하는데, 이거 어떻게 뭐안 외우겠어요. 그냥 외워지지. 여러 번 반복하는 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번은 공부를 해야 된다. 3바퀴는 해야 된다, 최소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요. 당연하게도 자주 나오는 중요한 질병이 있고 드물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드물게 나오는 거는 처음에 조금 버리고 가는 겁니다. 중요한 질병도 모르는데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에 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100% 나오는 것도 모르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왜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시험에 100% 나오는 것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 걸로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한 번에 모든 병을 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병, 완벽, 너무도 시험에 무조건 나와. 이런 것부터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아 이거 나 이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 라는 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 만약 한뭐 2, 3년에 한번 나오는 거 그것까지 다 됐어 그러면 진짜 뭐 10년에 한번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점수를 올려가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계속 뺑뺑이 돌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국시랑 임종평 문제가 공개가 돼 있고 이제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요. 이제 이게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내가 몇 년치나 이걸 봐야 될까요? 이거 시험 뭐 사실 문제 푸는데 1박 2일 걸리는 거잖아요. 1박 2일 걸리는 거를 뭐이 문제 푸는 데만 그냥 문제 풀기만 하는 데만 검토도 아니고 문제 푸는데 그러면은 10년치 풀면 임종평 두 개니까요. 한 해에 3개씩 나오는데 10년치면 30개잖아요. 그 문제 푸는 데만 60일 걸립니다. 이거 두 달.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의미도 사실 별로 없고요. 그래서 문제집 안에 어차피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제가 강의하면 제 강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문제 형태로 그냥 시험 보듯이 푸는 거는 어느 정도 풀면 될까? 3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치. 그리고 또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1차, 2차 임종평이 있는데요. 1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2차보다는 1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위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내가 문제 보고 다 틀렸어. 답이 요거래.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 이게 답이 이거구나. 나 공부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내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 똑같지만 뭐 2월 초에 이제 내용 강의라고 해서 이제 전체로 이제 내용 설명을 하는 강의가 있고요. 제 강의는 주로 교과서라고 하는 해리슨 작년에 심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체 작업하고 있는데 다 슬라이드를 다 바꿔야 돼가지고요. 심판 기준으로 해리슨에 있는 그림, 표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과 전반을 설명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또 별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병들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이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외국 가고 똑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독자적인 게 콜레스테롤 이런 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경우는 그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문제풀이 강의 해서 이제 기출문제, 실제 곡식 기출문제, 임종평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요.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최종 정리 강의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 정말 중요한 핵심 액기스만 모아서 한 번 더 마무리 합니다. 필기 특별반 얘기고요. 총 16주 플러스 알파 과정입니다. 이따 나오지만 2월 둘째 주쯤 시작할 예정이고요. 뭐 미리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연락이 좀 많이 와서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 돌리고 있는데 아직 많이 못 드렸습니다. 실기 시험이 혼자 준비하기 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끼리 준비가 이게 혼자 준비하기 아니죠. 학생들끼리 주로 준비를 하거나 혼자 하거나 하는데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뭘 알아서 그러니까 뭐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정확합니다. 시험을 봐본 것도 아니고 대부분 많이 봐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실패한 경우에도요. 원인이 다 다릅니다. 그냥 막연히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사람마다 바꿔야 되는 게 다 다르고 고쳐야 될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제가 뭐가 문제였고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쭉 고쳐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하고 또 다른 날 한번 실습을 하게 되고요. 보통 수업 2시간, 실습 3시간. 실습은 4명 한조로 진행이 되고요. 실습하면서 제가 모의 환자 역할을 하면서 피드백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뭐 오프라인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했던 걸 동영상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보도록 보여줍니다. 의외로 내가 나의 모습을 보진 않잖아요. 저도 제가 강의한 거 보면 되게 불편한데 실제로 이거 실습한 걸 자기가 직접 다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단점이 자기도 보입니다. 자기 동영상을 다시 보면 시작은 2월 둘째 주고요. 수업은 보통 목요일날 저녁에 하고 실습은 조별로 다 다른 시간대가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대를 고르면 됩니다. 오스키는 하지 않고 CPX만 진행이 되고요. 뭐 지금 전화하면서 물어보고 있지만 오스키 때문에 떨어졌어요. 뭐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CPX만 페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CPX만 진행을 하고요. 신청 및 문의는 제가 지금 워낙 이동도 잦고 연락도 다양하게 와서 카톡으로 주시는 게 아무래도 제가 반응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연락 뭐 못 받으셨거나 한 분들 연락을 제가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새로 연락하셔야 되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가 제가 희석 MD거든요. HESUKMD. 그래서 요거로 찾으셔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가 연락을 드리고 편하게 상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너무 긴 시간 제가 이런저런 얘기에 욕심이 나서 많이 했는데요. 뭐 1시간 10분 정도를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질문 시간에 맞춰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